전분 제품을 만드는 인천의 한 제조기업 직원들이 가구 제조 협동조합인 뚝딱이 마을 공방의 도움을 받아 손수 제작한 책상들을 부평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 반가운 사회 공헌 소식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인섭 인그리디언 코리아 공장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그리디언 코리아의 부평 공장의 공장장을 맡고 있는 송인섭입니다. 예, 전분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책상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기부할 생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인그리디언 코리아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책상을 제작하고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직원들이 목공 기술을 직접 배워서 책상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만들어서 기부를 하신 건가요? 아, 예, 저희 직원들이 제작한 10개의 원목 책상을 기부했으며 이 책상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학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고무나무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땀과 정성이 담겼기에 그 어떤 책상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상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겐 참 소중한 선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이번 활동을 통해 저희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평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한번 더 돌이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그리디언 코리아는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그리디언 코리아 부평 공장 송인섭 공장장님과 함께했습니다.